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4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11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신의 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신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죠. 그래서 일간인 신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경금에 대한 그런 금의 개념으로서 음금에 해당이 되죠. 음금. 그래서 음금이라고 하는 것 음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되게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거 있죠. 주옥 내지는 집에 있는 뭐 장신구, 뭐 주얼리 같은 거, 뭐 여성분들 뭐 반지라든가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둘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화 같은 것들이 되게 신금에 해당이 되고요. 신금을 생각할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가끔 반지 사러 결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결혼 반지, 결혼 예물 같은 거 사러 이제 금빵, 전빵이 아니고 금은빵 이런 데 가죠. 저 익산 같은 데 가면은 보석만 이렇게 파는 단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쪽 익산 지역이 귀금속 가공 쪽으로 좀 유명한 동네죠. 그런데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종 반지, 다양한 반지 모양들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그뭐 땅속에다 묻어 놓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보기 좋게 진열장 안에 딱 나눈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할로겐 등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신금 보석, 반지, 귀걸이 같은 것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금, 즉 보석 상에 있는 그 반지 같은 것이 뭐 먼지가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 녹이 나서 시뻘겋게, 시퍼렇게 이렇게 녹이 나 있다라고 하면 그 보석 반지를 사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금,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항상 맑고 깨끗 하게 잘 닦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기 좋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할로겐 등 같은 걸 이렇게 싹 비춰주면 신금으로서 굉장한 어떤 진가를 나타나게 되겠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뭐몇 캐럿 이렇게 하면서 큰것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들 경금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경금 1톤짜리 무쇠 들고 고물상 가봤자 뭐 얼마 주지 않습니다. 단 반대로 신금 같은 것 물방울 다이아 조그맣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요거 가지고 가게 되면 굉장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이라 경금이 좋다, 은금이라 신금 별로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경금도 경금 나름대로의 어떤 조건, 경금이 좋아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맞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써요. 글을 잘 쓰는 사람한테 저기 엮이들라고 하거나 야구를 시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글 쓰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죠.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어떤 지식을 쌓은 다음에 소설을 조정래 소설 같은 소설을 막 이렇게 써야지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급 각 10가지 일간들도 있잖아요. 경금은 경금으로서의, 신금은 신금으로서의, 그 다음에 갑목은 갑목으로서의 좋아하는 것이 있고, 일간별로 또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구성을 맞춰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간이든 간에 큰 부와 큰 귀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신금,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 보석, 주옥, 주얼리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빛을 내고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인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신금 일간들이 자기가 보석 주옥이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 잘 보면 잘 꾸밉니다. 장식 같은 것도 잘 하고요. 옷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는 투박해가지고 흰 이런 티, 제가 회색을 좋아해가지고 회색 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청바지에 티 하나면은 뭐 진짜
그 김기화의 노래처럼 뭐 세상 끝까지 갈 정도로 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치장을 안 하면은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신금일관들이 되게 그러한 특성들이 있어요. 신금일관들은 약간 독창적인 것들 좋아하고요. 자주 이렇게 좀 변화무쌍한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꾸미는 것 좋아하고요. 남들한테 이렇게 돋보이는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신금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보석이라고 그랬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나의 자태, 나의 아름다운 빛, 나의 아름다운 모양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신금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약잘 꾸미고 자기 자랑 같은 것도 나름대로 잘 하면서 아기자기하고 그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계속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간이 또 신금 일간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 특성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왜냐? 신금 일간들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깔끔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게 되고요. 더럽고 지저분한 걸 보게 되면 짜증나게 되고 신경 예민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항상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그 깔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죠. 이것을 내사로 도세주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죠. 보석 반지 같은 것을 주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로서 그런 반지 같은 것을 깔끔하게 닦아내는 것, 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닦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보석상에서 반지 같은 것을 어떻게 했대요? 그 반지를 닦는 광약 같은 거 있죠? 그 광약 같은 걸로 깔끔하게 닦습니다. 그 광약이 임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임수를 좋아하고요. 또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하고는 달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경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을 해야 용도가 생기는 금이라고 하면 신금 같으면 화로서 단련을 이미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불을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지를 모양을 잘 만들어 놨어요.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이름, 내 여자친구의 이니셜, 나의 이니셜을 해서 반지 티에다가 열심히 막 새겨놓고 해가지고 딱 끼고 다니는데 이거 누가 잘못해가지고 가스불 위에 얹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토치 램프로 이렇게 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니셜도 녹아버리고요. 반지의 모양도 녹아버리고 반지의 광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다시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화는 어떻게 돼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칠살에 해당이 되죠. 신금이 정화를 보게 되면 바로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병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보석상에서 할로겐 등을 켜놔야 보석이 더 반짝반짝 빛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로겐 등 같은 경우를 병화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정화 같은 경우는 토치라든가 용광로 아니면 저기 대장간에 있는 그 시뻘건 불덩어리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화 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금이 해자축월에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추울 때는 병화가 없을 때 정화를 가지고 조후, 즉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조후의 용도로 쓰는 것이지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부귀를 논하기 위해서 특히 귀를 논하기 위해서는 신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임수를 봐야지만 신금이 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 일간에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름이죠. 여름 물론 여름이라 하더라도 모하 즉 개하라고 해서 늦여름입니다. 늦여름. 그래서 그렇게 화의 기운이 염렬하지는 않습니다. 여름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는 화가 어떻게 돼요? 임관지, 그다음에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렬하고 뜨겁다라고 놓고 봤을 때 미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벌써 이음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화의 열기는 이미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하고 달리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은 거칠고 투박하고 강하고 뭐 이러한 금이라고 놓고 봤을 때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미월이 화기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월령 자체에 있는 열기만 가지고도 신금이 약간은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 중에 하나죠. 사계월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축미월을
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월, 축월, 그다음에 술월, 미월을 사계월이라고 하죠. 진은 어떻게 돼요? 개춘이 되는 것이고요. 수월은 개추, 즉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동, 즉 늦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미라고 하는 것은 늦여름, 즉 그래서 개하라고 하죠. 이네 개의 개가 다 모여가지고 사계월, 즉 진술충미월을 말하는데, 미이 진술충미월 중에서 가장 토가 왕한 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미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월이 토가 가장 왕하냐? 선생님, 진월, 술월이 무토기 때문에 진술이 더 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도 왕하지만 화도 왕하기 때문에 왕화가 또 토를 생해주는 그러한 이중적으로 강한 때에 해당이 되죠. 쉬운 말로 여름에 햇볕이 강한 굉장히 뜨거운데 바닷가 같은 데 가게 되면 태양빛이 바다에 반사돼서 두 배로 뜨겁죠. 이런 거하고 좀 맥락이 비슷하죠. 미월 자체가 토가 왕한데, 화가 같이 왕한 4, 5, 미월에 화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가 두 배나 왕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술충미월 중에서 가장 토가 왕할 때는 미월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서 화가 왕한 것은 어느 정도 화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지만은, 토가 너무 왕한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놓고 봤을 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미월 같은 때 무토가 투출되게 되면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미월이 토가 가장 왕하다고 했죠. 가장 토가 왕한 계절 미월에 저 무토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토는 반드시 신금을 매금시키게 되겠죠. 매금 시키게 되고, 만약에 기토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토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는 무토처럼 왕토는 아니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시키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신금을 더럽히죠. 자, 보석 같은 것을 길을 가다가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진흙 같은 데라든가 모래 같은 데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흙에 진흙이 묻어도 신금이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래 같은 데에도 그 미세한 먼지 같은 게 보석 같은 데 이렇게 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닦아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끼게 되면 어떻게, 뭐 별로 그 껄쩍지근하죠. 쉬운 말로, 새신부, 신부가 결혼식 가려고 웨딩드레스 입었는데 먼지 잔뜩 낀 거하고 똑같습니다. 검정 묻었다라고 하면 매금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매금은 아니더라도 이걸 갖다가 해서 오금됐다 그래서 금이 더럽혀졌다, 더러울 오자를 써서 오금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무토가 투출됐건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신금 자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 같은 것이 있어서 기토라든가 무토가 투출한 것을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되거나 오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갑목이 있은 연후에 반드시 또 임수 같은 것이 있으면, 자, 갑목으로는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지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약간 뭐이그 이물질 같은 거라든가 먼지가 묻었어요. 그러면 딱 그걸 해가지고 바로 광약 이렇게 묻혀서 닦지 않고 입으로 바람을 후 붑니다. 그래서 먼지를 다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약을 묻혀서 이렇게 닦아야지,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광약 문지면 어떻게 돼? 그 미세먼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보석 같은데 기스가 납니다. 차 같은 경우도 세차를 할때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작은 미세먼지가 그차 겉에 기스를 내죠. 그것이 바로 그거 같아요. 차 겉을 신금이라고 놓고 봤을 때 먼지, 그 세차를 할 때는 먼저 그 먼지부터 다 털어내고 난 다음에 세차를 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토, 무토가 있을 때는 먼저 임수를 쓰기보다는 갑목으로서 먼지를 다 털어낸 연후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뭐 요즘 코미디 빅리그에서 홍윤아라고 하는 코미디언 여, 여, 코미 어 코미디언이 이제 요즘 그 새로운 코너를 갖고 나왔습니다. 해서 순서가 바뀌면 어떠냐고. 근데 이거는 좀 이런 것은 순서라고 한 것을 좀 지켜주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죠.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고요,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할 때도 밑에 직원은 윗상사한테, 차장한테 검열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차장은 위에 부장, 부장은 위에 또그 직속 상관한테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떤 명령 계통들이 있고, 이것이 더 강화되는 군대 같은 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있고 희신으로 쓰는 것이 있어요. 먼저 써야 될 것이 있고 나중 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있을 때는 약을 먼저 먹고 나서 몸이 병이 낫은 다음에 먹을 걸 먹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겠죠. 물론 뭐 맛있는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냥 그 먹는 것 자체로도 병이 나을 수 있겠지만 아픈 사람은 아픈 데를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흙이 많아서 신금이 매금될 때는 어떻게 돼요? 먼저 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금을 그 다음에 임수로서 세신해 주는 것이죠. 땅 속에 있는 신금을 먼저 도세 쪽할 수는 없잖아요. 땅에 있는 거를 먼저 꺼내야지요. 이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토 약하지도 않고 뭐 왕하지도 않다 하더라도 토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어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존은 받는다 하더라도 미토 자체는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해 주는 그런 공력이 이렇게 크진 않다. 근데 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촉촉하게 윤토, 즉 습토화해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수를 얻게 되면 또그 건토가 습토가 돼서 신금을 또 생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무토나 기토, 특히 무토 같은 게 투출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제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무기토가 투출하지 않았다, 천간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굳이 갑목은 있을 필요가 없겠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 주옥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토가 투출하지 않으면 그냥 임수만 있어주면 되겠고요. 자, 미월 같은 때에 임수가 있게 되면 아무리 이때가 절퇴를 지나서 양지라 하더라도 수 자체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금 같은 것이 다시 있어서 수를 생해주게 되면 이 수가 역량이 좀더 커지게 되겠고요. 지지로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신금도 이 지지에 있는 금의 뿌리를 둘수 있기 때문에 일간도 세력을 얻어서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매금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 오금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무기토가 투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무토나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했다라고 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무기토를 제해주고 임수로서 도세주해주는 그런 틀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토나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았을 때는 그때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을 앓았을 때 약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건강한데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약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기토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수, 특히 임수를 가지고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른 땅을 갖다가 촉촉하게 윤토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미월에 임수, 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 즉 생수해줘야지만 임수의 공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간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건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미중 기토 편인에 해당이 되죠. 편인 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칠살격이 되겠죠. 미중에 있는 초기인 정화 투출했기 때문에 칠살격에 해당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편재격이 되겠죠. 편재격. 근데 오늘의 명식 같으면은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 계해가 아니고 기해년이기 때문에 원한적인 어떤 편인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해수가 있죠. 그래서 신해 일주가 되죠. 신해 일주. 자, 신금이
2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그렇게 왕하지도 않고요,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약, 이걸 갖다 불약이라고 그래요.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 그냥 불약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토의 생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해수가 아니라 임수를 봐서 신금을 도세해 주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금 자체를 약간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토 정도만 되면 무토처럼 왕토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갑목으로 뭐꼭 이렇게 뭐 소토 소벽해야 할 용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신금을 매금은 아니지만 오염시킬 수는 있다.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갑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토가 금을 탁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제어해 줄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제, 재성으로서의 용도가 있을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을목은 무토는 제할 수 없지만 기토 같은 것은 등이 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을목도 용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에는 근데 신금이라고 하는 어떤 비견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사주국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지의 해수와 일지의 해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에 있는 신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토가 이렇게 신금을 오염시킨 것을 다시 월간에서 비견이 있게 되면은 약간 그 오염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둔화시킬 수는 있어요. 자, 엄마가 외아들 하나 있을 때 집착하는 것과 아들이 둘 있을 때 부모님이 집착하는 것은 좀 약간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신금 자체는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기토가 금을 이렇게 생해줄 때 약간 기토의 어떤 기운을 분산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월간에 있는 비견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와 같은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자시를 한번 보죠. 부자시가 되면은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신금 자체가 지지로 뿌리 들 곳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통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걸 아시죠? 토가 신금 자체를 생해주는 것은 생해준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지지로 통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금이 지지로 통근할 수 있는 곳, 여기에 신금 통근할 수 있겠고요. 유금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술토, 축토, 그 다음에 사화 같은 데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포태법상 인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유금 같은 경우는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술토라고 하는 것은 금에 어떻게 돼요? 방합의 끝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삼합의 끝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에 장생초에 해당이 될 때, 이때는 다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토라든가 진토 같은 경우는 통근은 할수 없지만 토가 금을 생해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미토 같은 경우는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줄 수 있는 공력은 없다,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수가 옆에 있게 되면 이 미토, 건토가 습토화돼서 신금을 생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일간이 통근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일간 신금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많이 과설, 설기 되죠, 설기. 설기라고 하는 것은 설자, 샌다라고 하는 뜻이죠. 설기. 우리가 설사라고 하죠. 설사 뭐예요? 뭘 잘못 먹어가지고 약간 된 거시기가 아니라 물 거시기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설자가 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사람도 하루에 한 서너 번 설사하게 되면은 다리가 풀리고요. 이렇게 기력이 기진맥진해지면서 눈에 동공이 풀리면서 이제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이 신금 일간 자체가 왕할 것 같지만 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를 많이 보게 되면 벌써 설사를 한 번, 두 번, 세번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씀드렸죠? 동공이 풀리면서, 다리 풀리면서, 기진맥진해지면서, 손이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토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단 신금이 약간 오염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죠. 뭐
지금 내가 기력이 없는데 지금 내가 입에 짜장면을 먹을 때 입에 짜장면이 묻느냐 안 묻느냐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에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무술시를 한번 보죠. 무술시. 무자시하고 무술시하고 좀 비슷할 것 같지만은 문제는 사뭇 다릅니다. 자, 자수가 있었을 때는 일간의 기운을 약간 설기시켜주는, 설사시켜주는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에 있는 무토가 원령에 통관한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무토가 굉장히 일간, 토가 굉장히 왕한 토에 해당이 돼서 능이 약한 신금을 매금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큰산 안에 반지가 묻힌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시지에서도 이렇게 술토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토가 원령에 통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지에서 통관하게 되면 이 무토는 어떻게 돼요? 태산과 같은 큰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정인에 해당되죠. 신금이 무토로 보게 되면 정인에 해당이 돼서 뭐 문서 잡아서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문서 잡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만약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문서 잡아서 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사주가 됐을 때 남자로 태어났을 때 낫다라고 봤을 때 무진대운이 됐으면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진 없겠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도 만약에 갑술대운 같으면은 물론 남자 무진대운보다는 여자 갑술대운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운에서 천간에서 투출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운에서 목이 토를 제해주는 그런 역할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남자 대운에서 무진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를 갖다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픈데 약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플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사주인데 남자 무진대운은 어떻게 돼요? 병이 중한데 다시 병을 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매금돼서 지금 신금이 땅속에 묻혀 있는 상황인데 다시 그 위에 무진토가 다시 덮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을 텐데 여자 같은 경우 갑술대운 들어오게 되면 지지로 술토는 들어온다 하더라도 천간에 갑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무토를 제해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단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연간에 기토가 있게 되면 이 갑목이 토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 갑목이 기토하고 합을 하게 돼요. 합해서 갑이 합 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서로 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기토를 생각하지 않고 갑술대운으로 들어올 때 갑목의 토를 제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봤는데 기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는데 갑목 신금 입장에서 재성이 들어와서 내가 땅속에 묻혀 있는 이 흙을 걷어줄 줄 알았더니 얘하고 지금 연애하느라고 일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내가 지금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에 있어요. 땅속에 뭐좀 우울하고 암울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데 제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좀 재밌게 해주고 좀 기분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딴 사람하고 노닥거리면서 나를 오히려 약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와서 도와줄 거면 도와주고 차라리 도와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죠. 있는데 저것이 나를 도와줄 것 같긴 한데 도와주지 않으면 더 짜증나죠. 자, 요거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국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운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거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좀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대운까지 분석하는 것은 좀 어렵고 가끔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실전사주 해설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으니까 가끔 이제 그런 코너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격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운 세운을 비교해서 할수 있다. 결혼하는데 뭐 궁합이 맞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실전 사주 해설이라고 하는 데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죠. 뭐 이거 무술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덜컥 또 나중에 이 방송 봤는데
아기를 낳는데 무술 시에 낳았어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하기가 참 굉장히 애매한데 좀 피해야 할 그런 생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많은 생시를 보지를 못했는데 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여기까지 그 일까지는 정해져 있지만 사람이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생시 정도는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시가 더 좋은지 한번 시에 따라서도 사주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명리 공부가 좀 그래도 나름 일취월장 할수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